깝치지 마라 이 새끼야. 깝치지 마라 이 새끼야. 아이고 뭐 선수한테 먹혀도 됩니까? 이거는 형 대 동생, 선배 대 후배로 시합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 대 선수로. 예? 그쪽은 단양 회수산의 선수면은 나는 코미디 빅리그 1군의 탄생 피지컬 FC 대표로 나온 선수 대 선수로 하기 때문에 뭐 예의 이런 거 뭐 딱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소희입니다. 안녕 한디야. 갑자기 또 잔디밭으로 이렇게 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? 아니 뭐 씨름을 또 자꾸 건드리니까 뭐 씨름을 뭐 못하니 많이 옛날에 뭐 그날 술도 많이 먹고 그때 체력이 좀 딸렸다고 한번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. 형도 학창 시절에 대장 출신이라고 뭐 형 입으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거든요. 그런 것이 뭐 대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나? 제가 말한 건 대장 내시경 말하는 겁니다. 아니 어렸을 때 또 이렇게 강하면은 좀 센 사람이랑 붙어보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? 아 있지. 그냥 오늘 컨디션 좋을 때 지면은 또 동네에서 졌다고 또 이렇게 놀림 받는 거 아니에요? 에이, 뭐 놀림 뭐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이제 더 받을 것도 없어. 근데 명절 때 씨름 경기도 많이 받고 에. 그리고 옆에 아시는 분이 좀 기술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. 예. 뭐 오늘 한번 해보려고. 단판 아니면 3판 2선승제? 뭐 단판으로 하든지 뭐 3판으로 하든지 뭐. 자 그러면 3판 2선승제 하면 한쪽 다리를 제가 한 두 판 정도는 들려주고 아예 시작을 할게요.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. 그건 진다는 얘긴데. 누가요? 내가? 아 한쪽 다리 들려주고. 그건 질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형보다는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체급도 조금. 형 지금 90 몇 킬로 나가죠? 92킬로. 그럼 내가 한 100, 한 5킬로 7킬로 나가니까 한 10킬로 차이 나니까 일단 한쪽 다리를 한번 들려주고 내가 게임이 안 된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두 발 다 딛고 하는 걸로 하시죠. 오케이 오케이. 뭐 지고 난 이후에 뭐 이거 영상 올리지 마라 나 동네 쪽팔려서 못 돌아다닌다 이런 소리 하지. 아유 이제 그런 것도 없어. 야 이거 한 방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겠다 이거네요. 뭐 아무거나 해보는 거지 뭐. 아니 컨텐츠에서는 일부러 봐줬니 이러면 사람들 더 재미없어요. 아니 내다 뭐, 꽂아야지 그냥. 내다 꽂는다고? 예. 네. 꽂아봐. 무릎 꿇고 할까요? 아니면 그냥 할까요? 그냥 해. 자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다리 한짝 들려주고 씨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 한짝 이렇게 들고. 네. 어떻게 난 이걸 자꾸 하는 거야. 네, 오케이? 봐봐. 네. 다리 봐봐요. 다 이렇게 들려줬죠?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. 준비 시작. 잠깐만 아이 저한테 진짜 어떻게 맞아요. 포장주문. 포장주문이래. 아니 포장주문도 들어오고 송어 소자 하나 포장 결제 된 거야. 흐름 다 끝내 진짜. 잠깐만 이거. 아 잠깐만. 아니 다리 다 들려줬잖아요.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잡아 어떻게 해야 돼? 아니 그 형 마음대로 잡아요. 난 다리는 한짝 들려주고 하는 거야. 됐어요? 됐어? 왜 올라가? 준비! 시작! 와! 잠깐만, 내가 졌나? 여기 졌죠? 아, 네 졌어. 아니 형이 땅에 먼저 닿였어요 안 닿였어요? 솔직히 된 것 같은데. 아유 된 것 같아요. 어제 되었지. 자
잠깐만 이쪽으로 손에서 단양 안 밀려 밀는데 단양 대장을 네. 제가 한쪽 다리를 들려주고도 이렇게 이겼습니다. 야. 잠깐만 이건 어떻게 이쪽으로 갔어야 되나? 자 머리를 한번 잘 굴려봐봐요. 난 한쪽 다리 들려줬어요. 자 단양 회수산을 지금 박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. 자 갑니다 두 번째 파. 나 이쪽으로 그냥 시작! 야, 또 걸렸다! 또. 야, 야, 잠깐 진짜 힘이 이렇게 좋아 이 야, 아니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가 말라 한쪽 들려줬는데 이걸 왜 못 이기는 거예요? 아니 밀리지가 않아. 야 운동하는 놈 달리고 아니 안해 안해 와 소다 소 아니 밀리지가 않아 진짜 소만 이 먹을 때만 소 여물 소리가 나는 게 아니네 황소인데 황소 완전 그것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어릴 때 기운은 형이 더 셌을 거예요 아니요. 나는 나이 먹고도 계속 이제 그 헬스장도 가면서 그 자기 관리를 했던 거고 형은 계속 술을 먹으면서 이제 안에 있는 근육이 좀 빠진 거죠. 와 대단하다. 정식 씨름을 한번 해볼까요? 야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밀리? 와 많이 안 됐다 이거. 아이 오 야야 멍 들어 멍. 자 준비 시작. 야 큰다. 야 꿈쩍을 안 하네. 진짜로 아 형이 앞다리 걸었네 아 내가 앞다리 걸었네 여기 니가 들으려고 확 하니까 여기 야 누워가면 돼 아니 아니 진짜로 갈래 아니 저도 아니야 아니 여기라고 여기 갈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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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앞다리 걸다가 아니야 니가 돌리려고 딱 치는데 여기가 어우 그쪽이 갈비가 아니라 아니 갈비라니까 갈비가 아니라 젖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전 이게 전에도 떨어져가지고 여기 갈비가 나갔었잖아 내가 봤을 때 젖주 하면서 아니 난 무리하면 안 되겠다 야 안 돼 안 돼 니는 무기야 그냥 야 몸이 완전 무기네 아... 대단하다 근데 진짜 그 전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도 이겼잖아 그 친구가 이겼긴 이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니, 제가 좀 씨름도 전에 전문으로 했고 근데 몸이 너무 그 단단해가지고 야 뭐 돌덩이 잡는 것 같은데 뭐 내가 그 가슴 쪽 마사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내가 할게 알아서 야, 지금 이거 지금 엎어졌으면 또 이거 일 못한다니까 이러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척 회복이 됐죠 괜찮아 뭐라고요? 뜨끔했다고 이러다가 이거 엎어지면 이제 또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확 왔는데 이게 계속 아픈 게 있고 풀리는 게 있잖아요. 지금 풀렸어요? 아 풀렸어.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이쪽을 얘기해. 나 봐. 내가 진짜 야 나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나 싶다. 이거 봐 이거. 와 이거 막 그 다리 아니에요. 다리 어? 안녕하세요. 미키나트 조카 예언이에요. 예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